똑같은 인물을 두고서는 그려봤는데요. 지금 이쪽에 있는 그림은 네, 안녕하세요. 팝아트 강사 이한세입니다. 오늘은 저번 시간에 스케치했던 것을 가지고 이 캔버스 위에다가 본을 따서 검정색 붓으로 라인을 전부 다 그려보는 작업을 하려고 합니다. 이 작업을 하는 경우는요, 저희가 이 팝아트 원데이 클래스를 할 경우에 이렇게 많이들 하시는 편이에요. 저희가 미리 사전에 스케치 작업을 해드린 다음에 그 고객들이 오셔서 직접 채색도 하고 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원데이 클래스라는 것이 있는데 이제 그것을 하는 과정인데요. 어떻게 스케치를 예쁘게 라인을 그려놔야 고객들이 왔을 때 어떻게 만족을 하실 수 있는지 그런 부분을 좀 오늘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스케치를 하는 과정을 보여드릴게요. 자, 저번에 해놨던 트레싱지 위에 해놨던 스케치이고요. 자, 요거를 이렇게 올린 다음에 테이프로 위에 부분을 고정을 시켜줍니다. 자, 이렇게 움직이지 않게 고정을 시킨 다음에요, 먹지 요 아래 검정색 부분을 아래로 두게끔 해서 요 아래다가 이렇게 껴줍니다. 자, 그런 다음에 볼펜으로 이 그려져 있던 스케치 라인들을 모두 다 따라서 그려주면 됩니다. 네, 먹지로 이렇게 해서 본을 따주면 되고요. 자, 이렇게 본은 다 따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는 이 위에다가 붓을 이용을 해서 검정색 라인을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검정색 물감 준비해 주시고요. 저는 알파 거로 써보려고 합니다. 검정색이라고 해서 다 똑같은 건 아니고요. 그 브랜드마다 검정 색깔도 조금 밝은 검정색이 있고 좀 어두운 검정색이 있는데 저는 이 알파게 가장 잘 제 취향과 가장 잘 맞아서 저는 요거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물감을 사용하실 때에는 바로 이렇게 찍어서 바르는 것이 아니라 물을 넣어 주셔야 돼요. 자, 이렇게 물을 넣어 주신 다음에요, 이거를 섞어 주세요. 검정색 라인을 그릴 때에는 물기가 더 많아야 잘 발라져요. 그러니까 채색하는 것과는 좀 다른데 라인 부분이 깔끔하게 나오기 위해서는 이렇게 물기가 있어야 잘 그려집니다. 자, 이렇게 물을 이렇게 섞어서 풀어주면은 부드러운 상태로 변하게 됩니다. 이때 물감을 발라주시면 되는데요. 자, 제가 사용할 붓은 화홍 2호 사이즈를 이용을 해서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붓 끝에 이렇게 물감을 묻혀주시고요. 이 라인을 그릴 때에는 안에 두꺼운 부분과 얇은 부분이 있어야 합니다. 전부 다 얇거나 너무 두껍다 보면은 부자연스러운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겉에 음영이 크게 져야 되는 부분은 붓을 이용을 해서 조금 더 두껍게 라인을 그려줄 거고요. 안에 있는 이목구비는 얇은 붓으로 1호 사이즈로 해서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2호 사이즈를 이용을 해서 겉에 라인을 그려볼게요.
네, 이 안에 있는 얇은 부분들은 조금 더 얇은 1호 사이즈로 해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이 사이에다가 머릿결을 조금 더 넣어보도록 할게요. 네, 이렇게 해서 검정색 라인을 완성을 했습니다. 이제 원데이 클래스 할 때에는 이렇게 사전 스케치 작업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이제 고객들이 와서 이 위에다가 내가 원하는 색상으로 채색을 해주시면 됩니다. 채색을 할 때에는 이 검정 라인은 최대한 살려서 색깔을 칠을 해주시면 되는데요. 이게 색깔을 칠하다 보면은 당연히 이 선으로 넘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럴 때에는 색깔을 칠해 주시고 마지막에 다시 한번 검정색으로 위에 라인들을 따라서 그려 주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완성이 됐고요. 자, 지금 이 스케치를 지금 붓으로 이렇게 해서 표현을 했는데 이 자연스러운 그림을 완성하기 위해서는 두꺼운 부분과 얇은 부분이 꼭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 자세하게 보시면요. 이런 겉에 라인들은 조금 더 두껍고요. 지금 이 안쪽에 보면은 이런 이목구비선은 얇은 부분과 그리고 두꺼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자세하게 보시면요. 코도 보면은 이 양쪽 끝은 얇고 가운데는 두껍고 그리고 이코 볼도 양쪽 끝은 얇아지면서 가운데만 두껍게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자, 그리고 이 밑에 있는 입술 선도 가운데가 가장 두껍고요. 양쪽 끝은 얇게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자, 그리고 이 눈도 위에 아이라인 부분은 조금 더 두껍고요. 그리고 이 아랫부분 눈 밑에는 애교살은 가운데가 두껍고 양쪽 옆은 얇게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자, 그리고 머릿결도 마찬가지예요. 머릿결도 두꺼운 부분과 끝으로 갈수록 얇아진다라는 점. 두꺼운 부분, 그리고 끝에는 얇은 부분 이렇게 있습니다. 이런 선들이 같이 있어야 훨씬 자연스러운 그림으로 완성이 됩니다. 자, 이것과 그리고 제가 하나 더 비교를 해드릴게요. 대부분 원데이 클래스 할 경우에 보면은 이렇게 붓으로 밑그림 작업을 해주는 것이 아니라 매직이나 무슨 마카펜 이런 거로 이 겉에 라인을 그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게 그리면 어떻게 느낌이 다른지 한번 비교를 해서 보여드릴게요. 지금 이렇게 똑같이 두개다 똑같은 인물을 두고서는 그려봤는데요. 지금 이쪽에 있는 그림은 제가 방금 전에 그렸던 붓으로
그림으로 표현을 했던 그림이고요. 이거는 매직으로 그림을 표현을 한 겁니다. 좀 자세하게 보여드릴게요. 자, 이렇게 보시면 이런 두꺼운 부분과 얇은 부분을 자세하게 좀 표현하기가 어렵고요. 또 자세하게 보시면은 이런 선들이 삐뚤삐뚤하게 표현이 되는 게 보이실 거예요. 이렇게 선들이 이런 식으로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자, 그래서 조금 이 그림보다 훨씬 조금 부자연스럽거나 어색한 느낌이 살짝 들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이 저희가 강의를 나갈 때나 강의 뭐 단체 팝아트 강의를 할 때라든지 아니면은 이렇게 원데이 클래스를 할 때 저희 예그리나에서 좀 많이 장점이라고 얘기를 드리는 부분이 이렇게 원데이 클래스 이 밑그림 사전 스케치 작업을 이런 식으로 붓으로 다 표현을 해서 간다라는 점이에요. 뭐 다른 곳과 좀 비교하긴 그렇지만 다른 업체에서는 대부분 이렇게 매직으로 표현을 하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이렇게 다 붓으로 표현을 해서 가져갑니다. 그래서 실제로 보면은 이렇게 사진상으로 봤을 때는 별 차이가 없어 보일 수가 있겠지만 실제로 가서 이 그림들을 보면은 대부분 다들 놀라시는 편이에요. 어떻게 이렇게 프린트한 것처럼 깔끔하게 잘 나오고 너무 예쁘게 잘 나왔다라고 이렇게 많이들 얘기를 해주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이 장점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렇게 그리는 방법은 조금 더 많이 연습을 해주셔야 되겠고요. 가장 중요한 붓 연습이 필요합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해서 원데이 클래스 하는 이렇게 스케치 그리는 작업을 해봤고요. 이게 좀 많이 연습을 하시면 누구나 이렇게 하실 수가 있습니다. 저도 한 번에 이렇게 됐던 건 아니고 많은 연습을 통해서 이렇게 됐으니까 여러분도 영상을 보시고 연습 많이 하셔서 이렇게 멋진 그림을 그리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